내신 첫 수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다고 해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3과 제목은 사운드 라이프라는 거였는데요. 사운드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운드가 무슨 뜻이에요? 소리. 소리요. 사운드 라이프는 그럼 무슨 뜻인가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 역시 학교에서 그냥 수업을 선생님이 하시든 마시든 귀뚱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막 해주시는 선생님 누구 계세요? 그러니까 없어요? 나 중학교 때 말 안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제목 말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갔는데 나 중학교 때는 그 문법은 제목에 나오는 문법 가지고 진짜 우리 제목에 나오는 건들지도 않았어. 그리고 문제 제목이 뭔지를 몰랐어. 그 문제 제목이 있는 거야. 제목에 문법을 틀려놓고 비문 다 맞은 다음에 막 틀린 거 고르라 해가지고 작전했어. 와. 이 학생들의 잡담이 끝나면 다시 제기해 보겠습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또 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안 할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봐봐요. 네, 네, 또 해보세요. 네, 네, 네. 민채야 보고 있지? 오늘 민채 할아버지 댁 가서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마이크 차고 카메라 켜놨어. 민채 안 볼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 안 보면 안 보면. 아, 네, 씹으세요. 아, 또 말이. 서유야 빨리 뭐라고 해줘. 너는 보러자 말 조심해. 내가 바로 하품을 씹어 때리는 수가 있어. 지원아 뭐? 아니 뭐지? 오늘 쌤 늦으셨잖아요. 네, 네, 네. 늦게 끝나요? 네. 저 약속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이미 티켓 끊어놨어요. 무슨 티켓이요? 영화 티켓. 몇 시에요? 몰라, 7시 반이나 사실. 괜찮습니다. 네. 안 돼요. 가는데 시간을 안 맞거든요. 7시 10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어차피 이제 조용히 해요. 상관이 없어요. 아 진짜 저 진짜 상태에 나가버릴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럼 제목부터 해드리겠습니다. 해석해보세요, 신소유 학생. 더 나은 세계를 가자. 더 나은 세계의 향해 아니야? 향해, 맞아. 향해라는 말이 기억이 안 났어. 향해, 풀어 루프. 루프가 뭐예요? 뭐라고? 지붕. 지붕. 지붕을 얹어준대. 누구 위에? 머리통 위에. 네, 머리통 위에. 뚝배기 위에. 해보겠습니다. 그 본문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본문부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때로는 네가 업셋 하겠지. 업셋 뭐야? 화나다. 뭐 화난, 뭐 속상한, 뭐 다 돼요. 화난, 속상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업셋. 업셋 가지고 이제 제 동기들이 싸운 적도 있습니다. 업셋이 야 어떻게 그게 속상하냐 하면서 막 이제 지네끼리 술 먹고 싸운 적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바보 같은 놈만. 그냥 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네가 뭔가 업셋 할 수 있어. 언제? 네가 갑자기 이제 일났어요. 나이트메어. 나이트메어 뭐예요? 악몽. 악몽 때문에 일어났어요. 악몽 때문에. 근데 네가 항상 뭐 할 수 있어? 렛아웃. 렛아웃이 동사가 되겠네. 렛아웃이 무슨 뜻이야? 내쉬다, 내쉬다, 배출하다, 내쉬다, 배출하다. 내쉬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싸이, 싸이 뭐예요? 싸이? 싸이 한숨, 한숨. 노메러 하우 했다가 파란펜 역세모, 양보 부사절. 노메러 하우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은 however. 그러나 아니고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라고 해석되는 양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간에 적어도 you have waken up safe. 너는 안전하게 일어났어요. 너는 안전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sound in your home. 잘 네 집에 있습니다. You can go back to sleep. 너는 다시 자러 갈 수 있어요. 왜요? You know your loved ones. 너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are just around the corner in their own beds. 자기 자신의 침대에 여기저기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의 집은 여기서 special place,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는 장소인데 무슨 장소예요? That protects you,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패밀리를 보호해준대요. 뭐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곳이죠. 불행하게도 This is not reality. 이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현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라는 게 share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share라는 거는 거기다 쓰세요. 공통으로 갖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공통으로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Don't wake up. 어디서 일어나지 않아? In a soft, 굉장히 부드럽고 and 세워치고 comfortable. 굉장히 편안한 그러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 Not a. 그럼 뭐야? But be. Bu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얘네가 뭔가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걔네는 뭐 해? 걔네는 they open their eyes. 걔네는 걔네의 눈을 떠서 뭐 합니까? To see a dirt floor. 더러운 바닥을 봐요. 더러운 바닥을 보고요. 그 다음에 걔네는 뭐를 해요? Leaking. 물이 줄줄 새는 지붕을 봅니다. 모두가 다 편안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니라고요. I didn't realize. 나는 깨닫지 못했었네요. For a long time. 가를 묶고 오랫동안.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었어. 뭐를? 대절을.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형광펜 쳐보겠습니다. Take for granted 했다가 형광펜. 그래서 내가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내가 그동안 뭔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뭔가라고 하는 것은요. Take for granted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네. Take a for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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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ed가 무슨 뜻이냐면 grant가 주다야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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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가 주다야 주다. 그러면 이거는 A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어차피 나한테 그냥 주어진 거. 그러니까 즉 당연하게 여기는 거. A를 당연하게 여기다. 그래서 이제 얘는 지금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됐겠죠. 그래서 뭔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요. 실제로는요. Could be a someone else's biggest dream. 다른 모든 사람, 다른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가장 큰 꿈일 수도 있겠구나. 가장 큰 꿈일 수도 있겠구나. 쌤, 저 take a for granted가 뭔 뜻이라고요? A를 당연하게 여기다. 가난한 것도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 1이었습니다. 108페이지 피겠습니다. 108페이지 피세요. 108페이지 피겠습니다. 네,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피시고 네, 그거 반으로 덮으세요, 책. 1부터 8번까지 푸는데 2분 드립니다. 시작. 지원이는 오래 있어도 상관없다고? 아니 다니면 빨리 집에 갈 거예요. 단어 남아서 제시험 보시면 한 시간 공부하신 다음에 제시험 보셔야 됩니다. 30분. 그래요.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세요.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너는 되게 기분이 더러울 수가 있어. When you wake up. 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Suddenly야? 신서유 대답해봐. Suddenly. 왜 suddenly야? 그럴 것 같은 생각인데. Wake up 밑줄 몇 형식? 1형식. 일어나다. 1형식 뒤에 뭔가 문장 성분 추가적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뭐 쓰지? 부사 suddenly. Suddenly예요? 그래서 from a nightmare. 악몽으로부터 갑자기 일어나서 되게 불쾌할 수 있습니다만 금방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2번. No matter. 뭐 쓸래? How.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간에 적어도 너는 일어났습니다. Safely safe. And 생호 치시고 형광펜 뒤에 나와 있는 사운드. 사운드라는 형용사랑 같이 병렬되는 거. 형용사가 병렬되셔야겠죠? 형용사가 병렬되셔야겠죠? 형용사랑 형용사가 병렬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n your home, 무사히 일어난 거예요. No matter how, 역세모라 그랬어.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You can go back to sleep. 너는 다시 자러 갈 수 있어요. Because랑 because of의 차이가 뭐야? 거기다 써. Because 뒤에 접속사. Because 접속사. Because of 전치사. 그러면은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냐 명사가 나왔냐를 갖고 판단하는 건데 뒤에 주어동사 나왔으니까 뭐 쓸래? Because. You know you're loved. Those 쓸까? Once 쓸까?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once.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are just around the corner. 바로 있어요. 지네 침대에 다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잠을 자러 갈 수 있어요. 4번 가겠습니다. 너의 홈은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왔을까 됐을까 잘 봐. 앞에 나와 있는 special place에다가 밑줄 치시고 거기다가 품사 한번 써볼까? 얘는 명사야. 명사. 명사 나왔지. 명사 나왔는데 뒤에 what절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뭐 쓰지? 봐봐. 왜? what이 끄는 불완전한 문장 품사 뭐라 그랬어? 명사라 그랬지. 근데 명사 뒤에 어떻게 또 명사를 쓸 수 있나? 이 사람아. that을 써야지. 돼. 특별한 공간입니다. 특별한 공간은 공간인데 that절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들어가셔야 돼? 동사가 들어가셔야겠지. 불완전한 문장. that이 끄는 불완전한 문장은 품사가 뭐예요? 오랜만에 돌아와서 다 까먹어서 뭐라고? 형용사 잘했어. 형용사. 그래서 대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묶어주시고 앞에 나와있는 place로 화살표 쫙. 우리가 이런 걸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용사야. 앞에 나와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너랑 너의 가족들을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곳이 5번 가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현실은 아니에요. Reality 밑줄. Reality 명사. 명사 나왔는데 what을 어떻게 쓰나? 이 사람은 that을 써야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고 있는 share 쓸까? share 쓰였을까? 형광펜 everyone 단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니까 동사에다가 수일치 share 쓰까지.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본문 하나 풀고 지문 하나 보고 워크북 바로 한번 젖어볼게. 안 까먹게. share 쓰.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6번.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Don't wake up, awake up. wake up이랑 awake up의 차이가 뭐야? wake up은 자동사야. awake는 뭐뭐를 깨우다라고 하는 타동사야. 타동사 자동사. 그러니까 awake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무슨 말입니까? rise arise 무슨 차이예요? 자동사고 타동사죠. 됐습니까? 자동사 타동사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don't wake up이나 soft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잠을 깨지 않아요. 7번 가겠습니다. instead 쓸까? instead of 쓸까? 얘들아 of가 붙고 안 붙고 차이가 크다 그랬어요. instead가 그냥 혼자서 쓰이면은 얘는 어떤 의미로 써요? 얘는 but로 쓰이는 거야. 그 대신에 라고 쓰이는데 instead에다가 얘가 뒤에 of가 붙어서 나오는 순간 얘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바로 not이 되는 거예요. not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스테드 오브는요, 여러분들 이거 품사 차이도 있어. 잘 봐. 인스테드는 대신에 라는 부사거든. 인스테드는 대신에 라는 부사인데 인스테드 오브는 저 오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얘는 품사가 전치사라서요, 저렇게 단독으로 쓸 수 없어요. 뒤에 꼭 반드시 명사가 붙여야 돼요. 뒤에 명사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they opened their eyes. 걔네 눈을 뜬대. 걔네 눈을 뜬대. 이미 동사가 나왔는데 또 동사가 있어 없어? 동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 동사가 이미 나왔는데 어떻게 동사가 또 나오냐고. 걔네는 눈을 떠서 뭐 한다? to see, 보게 된다. 보게 된다. 눈을 떠서 보게 된다. 우리 이거 그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 내신은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의 이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러면 우리가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예문 하나 써드립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He, 그는 그리워, 자랐다. 자라서 to be a doctor, 의사가 되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결과적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라고 해서 절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야.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서 결과에 해당되는 거야. 더러운 어떤 바닥이나 아니면은 물이 새는 지붕을 보게 돼요. 7번. 8번. I didn't realize.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For a long time. 뭐를요? 대시랑 와 차이. 됐어. 완전. 왔어. 불완전. 둘 다 명사절을 갖고 나오는 친구들인데요. 됐은 완전한 문장 갖고 나오고 왔은 불완전한 문장 갖고 나옵니다. 근데 뒤에 구조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보니까요. something, 뭔가가 있어요. 어떤 뭔가요? 명사, 명사, 동사. 내가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I부터 granted까지 대괄호로 묶어주시고 앞에 나와 있는 something으로 살펴자. 이렇게. 그럼 내가 뭔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실제로 누군가의 가장 큰 꿈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가지고 대시 들어가셔야겠네. 네. 됐습니까? 8번 고생하셨습니다. Part 5P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피세요. 다음 페이지 피시고 여러분들 그 첫 번째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어색한 곳 찾기 풀어보겠습니다. 왜요? 바로 틀려서. 야. 지훈아. 네? 왜 안 풀어?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뒤에 거 뺏기지 말고. 아이고 졸려요? 진짜 오늘 7시 20분까지예요? 왜요? 7시 10분 아니었어? 저 수학 수업 있어요. 네. 그래서요? 7시까지만 할게요. 집중해서 끝내봅시다. 잘 보세요. 왜요? 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상처 났어요? 저번에 불었다고 했잖아요, 침대 할 때. 그랬어요? 네. 아팠겠다. 왜? 피났어요. 진짜? 네. 얼마나 심하게? 머리 빨개졌어. 와. 얼마나 아팠을까. 진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연애 상담을 해서 엄청 공감해줬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연애 상담. 근데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F인 척 하지 말래요. F 호소인이라고. T인데 F 호소인 하지 말래요. 해보겠습니다. Sometimes you may feel upset when you wake up suddenly. 아, 물어봐야겠다. 소영아, 뭐가 잘못됐어? 소영아, 뭐가 잘못됐어? 첫 번째 문장이? 아니요, 첫 번째 문장 잘못된 거 있네요. 첫 번째 문장 말고 문장이요? 석영아, 뭐가 잘못됐어? 문맥상이요? 네. 홀드? 홀드, 뭐로 바꿔요? 한숨을 홀드하고 있는 게 아니지. 참는 게 아니라 뭐야? 아, 내뱉는 네. 거지. 내뱉는 거. Let out. Let out으로 바꿉니다. Let out. 됐습니까? 그 다음, No matter how scary the dream was, 그 꿈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간에 At least you will wake up safe and sound in your own home. You can go back to sleep because you know your loved ones. Loved 건들지 마라.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친구야. 어법 문제가 아니라 문맥 문제잖아. 왜 문법을 건드려? Are just far away. 멀리 있어요? Around the corner. 가까이 있어요. Far away. 멀리 있는 게 아니라 around the corner. 가까이 있어요. 코너요? 네. Around the corner. 알겠어요? 서요? 네. 네. You're in a special place that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간다. 그 다음, 예서. 뭐가 잘못됐어, 세 번째? 에? 다 찾았나, 우리? 아, 그거 클로즈요. 클로즈 어디요? 마지막 문장. 네. 클로즈가 아니라 뭐로 바꿔요? Open their eyes. 눈을 떠서 뭐 한다? 투부정사. 해서 뭐 한다? 투부정사의 부사율법 결과로 보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세 개 다 찾았나? 네. 세 개 다 찾았고 나머지는 잘못된 거 없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문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풀고 쉴게요. 문법적으로 찾아보세요. 문법적으로. 영화 뭐 보기로 했어요? 영화요? 범죄도시. 아, 재밌겠다. 저 근데 범죄도시 1, 2, 3 안 봤어요. 안 봐도 돼요? 네. 누구랑 보셨어요? 범죄도시 보여? 네. 아니요? 보고 싶어서 재밌겠다라고 한 건데요? 곧 넷플릭스에 나오지 않겠어? 범죄도시 넷플릭스에 없는데. 나오겠지, 이제. 나올 거. 디즈니에 나오겠지. 디즈니에 나왔었는데. 내선 영화 안 좋아해요? 좋아요. 봤어요? 범죄도시? 네? 범죄도시 봤어요? 19세 아니에요? 1만 19세고 2도 19세예요? 2도 19세. 아, 근데 제가 마동석 배우를 좋아하긴 하는데 범죄도시는 약간 보고 싶지 않아요. 재밌어요. 좀 제가 잔인한 것들 안 좋아해서. 저그 일이나 그 압축시키는 거 제가 리액한 그거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약간 토 나올 뻔했어요. 3회 그 누구지?
그 악역이 잘생겼는데? 주성철? 어? 주성철 나와요? 주성철 아닌데? 그 등장인물 이름이 주성철 아닌가요? 몰라요. 기억 안 나요. 맞아요, 맞아요. 배우 이름을 알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뭐가 잘못됐어? 석진아? 세 개 다 하긴 했는데 왜 망한 점? 찾아봐. 말해봐 빨리. You loved once, I'm just going. 네. 네. 여기가 뭐예요? 잘못된 거 뭐예요? 없는데? 어디에 잘못됐어? 스케리가 아니라 스케리죠. 스케리. 노메라 하우 이하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을 보는 거야. 잘 봐. 봐봐. 더 드림 주어. 체크해. 더 드림 주어. 그다음 was 이 형식. 더 드림 주어. was 이 형식. 얘들아, 그러면은 주어 이 형식 동사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이 형식 다음에 뭐 나와? 보어 나오지.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 아니면 뭐예요? 형사, 형용사. 형용사로 바꿔주세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여원아, 뭐가 잘못됐어? A special place. A special place. 그쵸.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바꿔주셔야죠. What이 아니라 that. Special place. 그 다음에 이거 틀린 거 보통 하나 아니야. 여러 개 틀렸을 수 있어. 잘 봐. What? That으로 바꾸고 Protect도 Protect로 바꿔요. 왜요? 지금 선행사가 Special place라는 단수잖아. 그래서 That protects you and your family from everything.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잘했습니다. 세 번째 지원. 뭐가 잘못됐어요?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I took for granted. 그렇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서유, 뭐가 잘못됐어요? Take for granted. 그렇죠. Take for granted로 바꿔줍니다. Take for granted. Took for granted가 아니라 take for granted. Take for granted. 저 granted가 나와요. Granted로 말하세요. Granted. Granted가 나오지 않아요. Take for granted. 아, 12 외우고 싶었어요? 다시 이제 그 예전 컨셉으로 돌아왔네. 12, 결혼, 다시 이제 10이에요. 감사합니다. 10화 아니에요? 10,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네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오, 욕 안 했어요. 저 욕할 줄 몰라요. 됐습니까? Take for granted로 바꿔줍니다. Take for granted. 잘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문 2 한번 들어가 보죠.